안녕하세요. 미디어 존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전쟁에서 적을 살해하는 군인들의 심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아첨도 대인관계에 도움이 된다는 실험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첨은 남의 환심을 사거나 잘 보이려고 하는 말이나 행동을 뜻합니다. 우리는 칭찬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없지만 아첨한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경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아첨을 정말 싫어할까요?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 커뮤니케이션학 교수인 클리포드 나스와 그의 제자 BJ 포그는 20곡의 실험을 통해 이를 증명해 보였습니다. 이들이 한 실험은 컴퓨터와 하는 20곡의 게임 실험으로 컴퓨터가 어떤 동물을 떠올리면 실험 참가자는 컴퓨터가 예, 아니오로 답할 수 있는 물음을 하면서 동물이 무엇일지 밝히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는 실험 참가자에게 정답을 맞췄는지를 알려주지 않고 단지 그들이 얼마나 창의적이며 통찰력이 있는지만을 평가합니다. 실험 참가자는 세 집단으로 나뉘었습니다. 첫 번째 집단에는 컴퓨터가 수년간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매우 정확한 평가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집단에는 컴퓨터가 질문의 답변 과정을 평가해야 하지만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실제 질문 내용과 관계없이 아무렇게나 평가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 집단은 컴퓨터가 아무런 평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험을 마친 참가자들에게 컴퓨터가 얼마나 마음에 드는지, 20곡의 게임이 재미있었는지를 물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까? 실험을 진행하는 동안 컴퓨터는 첫 번째, 두 번째 집단에 똑같이 창의적이며 통찰력이 뛰어나다는 칭찬을 하였습니다. 실험 후 두 집단의 컴퓨터에 대한 평가는 기발하다, 신통하다, 영리하다는 식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집단은 진정으로 칭찬을 받는다고 생각했지만 두 번째 집단은 자신들의 실제 창의력이나 통찰력과 상관없이 컴퓨터가 아첨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아첨이 잘못된 대인관계 전략이라면 두 번째 실험 참가자들은 컴퓨터를 향해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고 자신들의 창의력이나 통찰력을 두고 별다른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실험 결과는 정확한 평가를 한 컴퓨터에 못지않게 아첨하는 컴퓨터도 마음에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참가자들은 아첨쟁이의 칭찬을 흔쾌히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능력을 뛰어나다고 인식했으며 아첨하는 컴퓨터가 성능이 뛰어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참가자들에게 아첨하는 컴퓨터의 평가 내용에 주의를 기울였는지 물어보자 하나같이 그렇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한 참가자는 바보들이나 자신들의 실제 능력과 관계없는 평가에 영향을 받죠 라고 말했습니다. 그 바보들은 바로 컴퓨터공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이었습니다. 학생들은 의식적으로 아첨하는 컴퓨터의 평가가 의미가 없다고 느꼈지만 자기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칭찬을 받아들이고 아첨하는 컴퓨터를 호의적으로 평가한 것입니다. 이 실험 결과는 칭찬을 해야 하는지 판단이 서지 않더라도 칭찬을 아끼지 말라는 사회적 규칙이 먹힌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칭찬을 듣는 사람은 기분이 좋아지고 칭찬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놀라운 자질을 발견한 사력 있고 총명한 사람으로 보일 것입니다. 한 가지 명심할 것은 칭찬과 아첨을 능숙하게 하려면 상대방에 대한 깊은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표정, 몸짓, 말투 등 혼신의 힘을 다하지 않으면 역효과가 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누르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심리학을 말하다 미디어 존입니다.